네, 안녕하세요. 울프워십의 베이스 스토리 전천우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두가 하행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응용 연습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아이오니안 하행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C 아이오니안 하행. 자, 손이 검지로 끝나게 되는데 검지로 끝나지 말고 중지로 끝나게 되는데요. 검지로 끝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검지로 C 아이오니안 하행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D 도리안 상향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D 도리안. 자, 다음엔 E 프리지안 하행입니다. 새끼손가락을 그대로 E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D로 올때 2번 중지가 아니라 검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D 도리안 상행. E 프리잔에 검지로 포지션 바꿔주시고. 자, E 프리잔 하행이 끝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중지가 F로 오게 되면서 F리안 상행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G 믹솔리에 대한 하행이 끝날 때는 1번 손가락 검지로 끝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에올리안 상행. 마지막에 A를 잡아주실 때는 검지를 그대로 하나 당겨서 해주실게요. 다시 해볼게요. A 에올리안 상행.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에올리안 상행. B로 코리안 하행. 다음에 C 아이오니안 상행. 다시 하행해 보겠습니다. B로 코리안 하행. 지 믹솔리에 대한 하행인데요. 포지션 이동을 하지 말고 그대로 3번 줄까지 그대로 3번 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를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포지션 이동을 해줍니다. 다시 A 에올리안 상행부터 해볼게요. 다음에 G 믹솔리에 대한 포지션 이동을 3번 줄에서 손가락으로 바꿔주게 되면 다음에 자연스럽게 F가 오면서 F리디안 상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대로 포지션 이동하지 마시고 E프리잔에 그다음에 D도리안 상행 C아이오니안 하행도 포지션 이동을 해주지 말고요. 그대로 C에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 그럼 처음부터 아이오니안 하행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모드 연습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아이오니안 하행, D 도리안 상행, E 프리잔 하행, F리디안 상행, G 믹솔리에 대한 하행, A 에올리안 상행, B 로크리안 하행, C 아이오니안 상행, B 로크리안 하행, A 에올리안 상행, G 믹솔리에 대한 하행, F 리디안 상행, E 프리지안 하행,
아이오니안 항해. C 아이오니안 항해. C 아이오니안 항해. 자, 이렇게 상행과 하행을 섞어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템포 80에서 16비트 4개씩 연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은 100을 목표로 100에서 16비트 4개씩 연습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트로놈 틀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6비트 4개씩 해서 두 개를 연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드의 응용 연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C키에 관련된 C키로만 있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F키라든지 B플랫, E플랫, A플랫, D플랫 여러 가지 12키로도 반드시 연습을 연습을 하시면서 그 이 모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C키로만 하게 되면은 이거를 도레미파 솔라시드만 외우게 되면서 그 각 모드에 대한 그런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익히는데 좀 많이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6비트 연습하실 때는 반드시 오른손 번호를 반드시 지켜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1, 2 반드시 꼭 지켜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실제 연주할 때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스 스토리였습니다.